와, 여기가 글피도서관이구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에게 도서관을 안내할 글피도서관 사서입니다. 사서 선생님, 글피도서관은 어떤 곳인가요? 글피도서관은 성북구립도서관으로서 15번째로 개관하는 공공도서관이에요. ICT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ICT가 뭔가요? ICT는 정보통신 기술을 말해요. 우리의 생활에 밀접해 있는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지요.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이슈들이 ICT의 키워드랍니다. 글피도서관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독서 문화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군요. 잘 이해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글피도서관의 모습을 둘러볼까요? 글피도서관에는 자료실 1, 2와 프로그램실이 있어요. 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실 1이에요. 자료실 1에서는 무엇을 할수 있나요?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가 각각의 공간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뭐가 많아 보여요.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까요? 자료실 1의 왼쪽부터 둘러봐요. 여기는 그림책 존이에요. 그림책 존은 가족이 함께 그림책을 편하게 볼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에요. 여기서 책을 본다면 더 편하고 재미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디오 스트리밍이란 것이 있네요. 아, 이 장소만의 특별한 점인데, 더책이라는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근거리 통신 기술 NFC를 이용해서 종이책과 연동시키면 오디오북과 동영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신기해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선생님, 여기에는 영어로 된 책이 많네요. 맞아요. 여기는 영어로 된 아동 책들을 모아둔 곳이에요. 어렸을 때 읽었던 영어책이 있는지 찾아보면 어떨까요? 도서관 견학부에 찾아볼게요. 여기 이 책들은 잡지 맞죠? 네,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주제별 잡지들을 모아둔 곳이랍니다. 잡지는 빌려가지는 못하고 자료실 안에서만 읽을 수 있어요. 네. 학교에서 봤던 책이 보여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곳은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을 위한 책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볼 수도 있고,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보기에도 좋은 공간이죠. 그렇군요. 여기 있는 책들은 뭔가요? 피터팬, 어린 왕자. 아는 책들이 많은데 엄청 커요. 이것들은 모두 팝업북이라는 책이에요. 책에서 집이 튀어나왔어요. 와, 정말요? 저기 안쪽에도 집이 있는데 함께 보러 가볼까요? 아까는 팻말이 하늘색이었는데 여기는 흰색이네요. 글피도서관은 아동 도서를 하늘색으로, 일반 도서를 흰색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린이 책을 보고 있어도 바로 옆에서 가족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팻말에 번호가 써져 있던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 번호들은 주제별로 도서를 분류하기 위한 일종의 기호예요. 그래서 이 팻말을 서가 분류표라고 부른답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곳을 예로 들어보면, 육아, 교육, 가정 등의 주제가 담긴 책들이 500번대로 분류되어 모여 있어요. 이렇게 100의 단위로 큰 주제가 바뀌니까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기 편하겠죠? 그러면 자료실 1에서는 000번부터 500번까지 있으니까 6가지 큰 주제들과 관련된 일반 도서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곳은 자료실 2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나요? 자료실 2에는 600, 900번의 일반 도서와 전기관 행물존이 있어요. 자료실 2는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주제 관련 책들이 있고 이런 주제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900번 역사 주제 코너에는 역사뿐 아니라 지리, 여행 관련 책들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못 가는 마음을 책으로 대신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자료실 1에서 보던 잡지랑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여기는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볼 수 있는 주제별 잡지들이에요. 참, 선생님. 제가 책을 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곳에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글빛 도서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옆에 있는 자가대출 반납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시면 돼요. 혹은 도서관 1, 2층 사서 선생님한테 오면 대출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자료실 1과 자료실 2에 대한 설명은 다 마쳤어요.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도서관 밖으로 나가볼까요? 네. 와, 큰 계단이 있네요. 네, 맞아요. 이곳은 독서 계단이라고 해요. 주민들의 쉼터이자 빌린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죠. 굉장히 넓고 쾌적해요. 마지막 장소로 가볼까요? 이곳은 ICT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사용되는 도서관 프로그램실이에요. 저희는 강의를 진행할 때 전자칠판을 사용해요. 전자칠판이 무엇인가요? 전자칠판은 USB나 태블릿 PC를 연결하여 강사와 학생들에게 스마트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도구예요. 와, 신기하네요. 강사와 학생들이 강의에도 집중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이처럼 이용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견학은 여기까지예요. 잘 따라와줘서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글빛도서관 사서였고요. 자세한 안내는 글빛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